안녕하세요. 깊이 공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신혼이라고 하면 결혼한 지 3년 이상 내지는 4년 미만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참 신혼의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결혼을 해서 처음에 잘 맞춰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결혼해서 정말 초반에 너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신혼초에 가지고 온 예물, 예단, 혼수 문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또 신혼초부터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서로 의견차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이 그런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 또는 신혼초부터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이 자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서부터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 부부의 결혼에 계속 간섭을 하게 돼서 부모님이 간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먼저 결혼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즉 아주 단기간 내에 파탄이 나게 된 경우에 결혼식, 예단, 예물, 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을 올린 경우에는 결혼식 올릴 때 예복 빌리죠. 예복 대여 그리고 또 촬영하죠. 야외 사진 촬영비, 필요연비, 또 중매를 했다면 중매 사례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결혼식을 함과 동시에 모두 사용돼서 소진돼서 없는 비용이죠. 그러면 사용된 비용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전부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혼인 파탄에 대해서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니 이 정도의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파탄이 되고 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물 예단의 경우에도 그 비용이 우리나라는 참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파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이내 또는 뭐 한두 달 이내 이런 경우에 파탄이 금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예물과 예단을 그대로 뭐 예물 받은 거 상대방한테 돌려주고 예단 받은 거 그대로 상대방한테 돌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판례에서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로 봅니다. 즉 조건부 증여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기간 파탄이 났다면 이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증여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한 거 도로 돌려줘라 라고 해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혼수의 경우를 볼게요. 보통 결혼하면 뭐 가전제품들 다 이제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거 많이 들이시고 혼수, 침대, 옷장 이렇게 많이 들이시잖아요. 한 수천만 원 정도 훌쩍 이렇게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이 났다. 그러면 이뭐 살림살이 해온 사람이 뭐한 3천만 원이 들었다. 3천만 원 들었는데 뭐 옷장이라든지 뭐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 모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 소유로 보아서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결혼을 위해서 이거 다산 거지. 나 이거 다 도로 돌려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돈을 돌려받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 이 혼수로 들어간 돈이 뭐 굉장히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왜냐면 사고 나서는 이미 그런 물건이나 혼수품 같은 경우 중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액을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일방이 모두 주택 비용을 부담을 하고 뭐 남자 측에서 주택을 샀고 그 명의도 남자 명의로 되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은 굉장히 단기간에 파탄이 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는 재산 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이 명의자가 그대로 그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뭐 반반 비용이 반반 들었고 그 명의도 반반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명의를 일방의 명의로 이전을 하고 그 가액 상당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 파탄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단기간 파탄이 났다라면 뭐 결혼식 비용, 예단, 예물, 혼수 등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혼인 생활을 하다가 서로 뭐 성격 차이가 있거나 서로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이 유지된 경우에는 이제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소진된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 혼인 생활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되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바가 있겠죠.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재산 분할의 기여도 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산 분할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 시작에서부터 이것은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편했는데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는 있는데,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둘이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꿈을 갖지 마라 이런 꿈을 갖고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어떻게 냉정할 수 있는데, 결혼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행복할 때 그 상대방이랑 그런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충족해야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져야지, 이런 꿈을 갖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아예 완전히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았을 때, 그때 오히려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참 역설적일 수 있는데, 기대가 없이 결혼을 해야, 뭐 모든 인생사가 사실 다 그런데요, 기대가 없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행복했더라, 이런 경우가 정말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둘이서 뭐든지 해나갈 수 있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을 가지고 결혼하셨는데, 지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겪고 있다면, 그런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기대를 먼저 다 버려보세요. 내가 그런 기대를 갖지 않고 결혼을 했다면 지금 어떨까, 모든 기대를 버렸는데 지금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모든 기대를 버렸는데도 지금 생활이 안 되겠다, 나는 기대를 버렸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불행하다면 이혼을 택하셔서 불행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혼부부 이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